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종목 어떤 종목부터 후방주 좀 해볼까요? 네, 버킷 스튜디오 한번 보도록 스튜디오.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일단은 버킷 스튜디오가 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목이죠. 맞아요. 자, 이 회사의 대표자가 강지연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. 네. 이 강지연 대표자가요, 인바이오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까지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 시장에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다 보유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지금 오늘 급락이 조금 나왔는데 네. 많은 분께서 우려가 좀 있으실 텐데 맞아요. 이 회사가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주목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역간 통제가 들어가면 역시나 온라인 소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3조 규모라고 하는데 2년 안에 약 300% 이상 폭발적인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규모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 3조 규모. 2년 뒤에는 약 10조 이상 이러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네. 이 종목 일단은 반등 자리 있습니다. 오늘 빠지더라도 네. 기술적 반등 자리 있어요. 따라서? 안전하다의 한 표를 한번 걸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 오늘 많이 빠졌어요. 뭐 4% 이상 빠졌으면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봐주셨습니다.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? 네이처셀 갖고 왔습니다. 네. 일단은 5년 전부터죠. 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주식이라고 한다면 신라젠 다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네이처셀입니다. 그런데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주의하시면 어떨까? 네. 왜냐? 이 회사가 지금 초록뱀 컴퍼니 관련 어떻게 보면 CB 투자가 엮여 있습니다. 네. 즉 지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29,200원 형성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특정 주체에서 특정 사모 펀드를 해야겠죠. 평단이 8,192원입니다. 지금 이미 주가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300% 이상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CB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 초록뱅 컴퍼니가 CB 단가 8,192원에 가지고 있습니다. 전환 청구 기간이 8월 26일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일주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. 네.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타겟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정 사모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기 쉬운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포함해서 좀 더 주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